오토바이를 오토바이 두 대를 다 빼야 되네. 그래 한번 나가는 것도 일이야. 마당이 이쪽으로 좀 넓었으면. 나가보자고. 전화했었지. 여보세요? 전화했었지. 아, 나 자고 있었어. 아니, 무슨 지금 몇 시인데 저녁을 먹어? 그랬구나. 야, 이따 저녁 먹어야지. 어제 누수 탐지 갔다가 내가 세입자한테 하도 시달. 뭐야 얘는. 이 택시 이거 뭐야 이씨. 택시 조심해야 돼. 물론 뭐 택시도 내가 싫겠지만 손님 보고 갑자기 뛰어드니까. 어제 누수 탐지 갔다가 세입자 때문에 그냥 나왔어요. 도저히 세입자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. 더군다나 신혼부부라 가지고. 네, 신혼부부는 진짜 힘들어요. 오토바이들이 많네 오늘. 들어가지도 못하겠는데. 일단 여기다 세워야 되겠다. 어디 가셨어? 바쁘구나 오늘. 나를 잘못 골랐는데 오늘. 바쁘시네. 야, 이 오토바이는 뭐야? 저번에 이거야. 이게 쓰리예요? 이게? 어? 근데 더러워. 내가 요즘 세차를 못했어요. 타고 올라갈 거예요. 타고 올라가야 될 걸요? 네? 더럽게 무거워 내 것도. 엔진오일부터 갈고. 100%짜리로. 여기 오토바이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지나다니냐. 이게 조용한 머플러가 있는데 개조를 해도. 야, 오일은 저렇게 내려오는 색깔을 보는 거야. 알았어? 응? 밑에다 받아 놓으면 다 시커매. 저 받을 거 다 받아. 필터도 갈아야 되겠구나. 그래, 오일 필터도 갈아야지. 이 오일 총 3개 들어가나. 빼놓고. 되게 희한하게 생겼다 이거. 뻥 뚫렸네 여기. 키가 이쪽에 있네. 그렇지. 그게 아웃백이잖아요. 58리터짜리 제일 큰 거. 잠깐만. 지금 요게 지금 좌우가 똑같은 스타일 아니에요? 이게 400 이거 14개 400 이거 사신 거예요? 아니 이거 그 이거 손님 거구나. 이거 마스터 실린더가 고장 났구나. 마스터 실린더가 그치?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 구석. 옛날에 제가 오토바이 센터 차리려고 막 가게 알아보러 다니고 그랬었는데.
근데 결국은 내가 오토바이 센터 안 찾았지. 아, 이것도 손님 상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. 그리고 손님이 다 남자들밖에 없잖아요. 네, 여긴 사모님들이 없지, 오토바이 쪽은. 근데 이제 남자들도 좀 뭘 좀 알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깔끔하고 좋은데, 아, 어서 어줍지 않게 들어와가지고, 와가지고 뭐, 뭐 얼마 하면 되겠네, 어쩌네, 막 그러면서 막. 그 돈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게 또 이 오토바이 쪽이에요. 옛날에 제가 오토바이 정비를 배우게 된 이유가, 아, 오토바이를 고치러 센터에 가면은 이거 씨 오토바이가 더 망가져서 오는 거예요. 그리고 아, 왜 이렇게 돌팔들이 많은지 내가 짜증나가지고 내가 그 퇴계로에 그 오토바이 가게들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바가지 엄청 쓰고 완전히 문제 있는 오토바이 속아서 사가지고 예. 새끼들 환불도 안 해줘. 그래가지고 내가 아, 안되겠다,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구나.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건데,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해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터무니없이는 못할 텐데, 이 뭐든지 옛날이 좋았다고 진짜 8, 90년대 오토바이 센터들은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. 뭐 바가지 뭐 그런 것도 심했고, 뭐 실력이 형편없어도 뭐 오토바이 센터가 많지 않으니까 다 밥 먹고 살고 집 사고 차 사고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던 때라서 고쳤다고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. 근데 막상 아, 내가 배워서 차리려고 하니까 아, 이게 뭐 도저히 정직하게 수리해 가지고는 뭐 아,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.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걸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, 뭐 누드탐지랑 비슷해. 뭐 누드탐지도 뭐 땅 안 파면 잘 뭐 돈 잘 안 주려고 하잖아요, 누드탐지도. 근데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야. 뭐 뭐 부속을 안 갈고 만약에 진짜 뭔가 이제 뭐 드라이버로 뭐 세팅을 잘 하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부속을 안 갈고 만약에 고쳤다, 뭐 청소라든가 뭔가 세팅을 해가지고,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뭐 부속도 안 갈고 뭐 그 돈을 받냐고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제 그런 게 기술인데, 그러니까 뭐 어떻게, 아유, 새 걸로 갈고 돈 받는 게 훨씬 좋은 거지. 만약에 돈 벌려고 마음 먹으면. 아, 복잡하다 진짜. 오토바이도 어떻게 빠져나갈 틈이 없어. 뭐 오토바이가 커가지고 이거. 아, 퇴근 시간인가 벌써? 뭐 이렇게 차가 많지 우리 동네? 천재배 안에 들려야 돼. 사장님 계시겠지? 아, 계시겠네.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니요, 놀러 간 게 아니에요. 아, 저 오토바이 뭐 엔진을 갈고 뭐 주문할 게 있어가지고. 아니, 색깔만 다를 뿐이잖아요. 네. 아, 저걸 타봐야 되는데. 12400. 이걸. 아, 아까 여기서 자빠질 뻔했지 내가. 아이. 어, 내가 키가 좀만 컸으면. 아우 씨.
키가 175인데 좀 허겁네. 어, 왔구나. 이거 대문 좀, 형님, 여기 대문 좀 좀 열어줄래? 대문 좀. 으악! 전기줄에 걸렸어. 아, 이거 좀 전기줄 위에 고정시켜야지. 안 되겠다. 자, 이제 오토바이 한번 넣고 빼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. 안 되겠어. 아이씨. 이만큼 더 잘라야 되겠어. 아이씨. 안 되겠어. 어? 아, 진짜 짜증나서 안 되겠어. 아. 잘라버리자고. 아, 그리고 내 망치 좀 보자. 잠깐만. 내 망치 좀. 아니. 내 망치 어딨어? 내 미제 망치. 아,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지. 야, 됐어. 아유, 아이씨. 야, 전기줄. 끝! 에이, 됐어. 아, 휴지 좀 널널하지. 아,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, 씨. 씨. 시간이 없었네, 오늘. 아, 내가. 아, 이 추억의 명찬데, 이거. 12400. 오, 세레모니. 오, 중요한데? 그렇지. 오, 이 사기통, 병렬. 아, 내가 내 오토바이도 안 닦는데 역시. 아, 뭐야, 건드렸구나. 키위 스위치. 내 오토바이도 안 닦는데, 아, 맨날 남의 것만 닦는구나 나는. 응? 아, 맨날 남의 양변기만 닦고 우리 집 건 안 닦고. 상향등이 켜져 있네. 오, 역시 역시 병렬 사기통이야. 아, 조금이라도 한번 타보자. 얼마만이야 이게? 한 20년만이야? 오, 이 소리. 오, 역시. 아, 옛날에 12400만 타고 다녀도 진짜 온 시선을 다 느낄 수 있었는데. 잠깐 기다리고 있어. 금방 올게. 어. 그러니까 이것만 타도 옛날에는 외제차가 드물던 시절이라 400cc만 타도 그냥 하... 그랬는데 이렇게 내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. 좀 부지런하게 아까 탔었어야 되는데. 어, 역시 좋아요. 다루기도 편하고. 아, 아깝네, 씨. 아깝다. 역시 명차야. 이거 나중에 내가 사야 되겠다. 어, 아이, 나 지금, 아이, 병민이 와가지고. 어, 어? 어? 아, 아니,
아니 병민이 오토바이 어제 나 맡겨놓고 갔거든. 아 내 사무실 앞에 놓고 갔는데 아 내가 오늘 이거 타보려고 했는데 아까 내 오토바이 그거 손본다고 탈 시간이 없었어. 그래가지고 약속이라.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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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어 깔끔하게 그래. 하고 오야 죽인다. 오 아 진짜 잘 빨렸는데. 오 나이스. 어 아이고 이런. 어 맞나.